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우선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상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시초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두배 가까운 상승을 했죠. 근데 네. 상장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오늘 크게 좀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4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가격대였는데 지금 어느덧 지금 주가가 지금 50만 원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다른 뭐 설명이 뭐 필요 없는 주식이죠. 뭐 워낙에 이제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뭐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그 전기차 시장 그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서 이 전기차 신차 출시 같은 이러한 좀 모멘텀에 따른 지금 고성장세가 당분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생산 능력 같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능력도 올해 아니 지난 작년이죠. 2021년에 지금 5기가와트 에서 지금 2025년에는 160에서 215기가와트 수준으로 크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장을 통한 그런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 투자를 진행할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뭐 성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으로 지금 신규 이제 상장하는 타이밍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이제 긴축 기조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러한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점이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 비율이 10%가 지금 채 되지 않은 8% 정도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기관 투자자 물량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락업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소규모 그러한 물량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상장하자마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를 지금 넘으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이제 2위 종목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매물이 나올 물량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보신다는 건데요.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가로는 지금 한 45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방송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한 40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한 6만 원, 46, 7만 원대였기 때문에 45만 원대였으면 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또다 순식간에 주가가 또 달라졌어요. 53만 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좀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한 50만 원대 언더로 주가가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6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들을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상장 초기에 주가가 좀 고점을 형성되는 또 경우가 또 많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상장하자마자 시총 지금 2위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지금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유통 주식 수도 굉장히 지금 적다라는 점에서 한마디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이제 신규 상장주와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그런 그렇군요. 흐름을 당분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타의 신규 상장주에 비해서 좀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와인하우스 종목입니다. 네, SBS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뭐 시장도 안 좋지만 SBS 또한 좋지는 않습니다.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SBS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유는 뭐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4분기 어닝 소크를 발표를 하면서 네. 뭐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만 좀 하나씩 좀 뜯어보게 되면 네. 이번에 어닝 쇼크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일시적인 좀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오면서 좀 일회성 요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명예퇴직 비용 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뭐 시장 컨센서스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좀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온 지금 시점이 좀 좋은 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자회사인 이제 스튜디오 S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네. 올해 이제 스튜디오 S가 작년에 한 5편에서 올해는 한 11편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OTT양 판매도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작한 작품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뭐 그의 우린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컨텐츠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작 편수 증가와 함께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이제 IPO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금 스튜디오 S의 기업 가치가 한 1.5조 원 정도, 즉 1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SBS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네. 그런 수준인데요. 이 스튜디오 S의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한 1조 원에 지금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러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신규 IPO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또 상반기 같은 게 또 이제 스포츠 이제 이벤트도 있죠. 지금 네. 이제 베이징 이제 동계 올림픽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광고 판매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어닝 쇼크와 또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BS 3분기까지 실적 괜찮았죠. 네네.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최근에 다시 이제 미디어 쪽의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전문가들이 좀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 뭐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K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이제 그 컨텐츠들이 해외 시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성공을 했고요. 이렇듯이 지금 이제 국내 이제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국내 내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좀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K 컨텐츠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뭐 추가적인 그런 성장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네. 앞서 SBS 매매 전략 우리가 안 했던 것 네, 매매 전략 같죠? 네. 자, 신성 데이터테크 하고 시간이 되면 뭐 네. 잠깐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좀 기대가 굉장히 됐었던 그러한 기업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시장 하락과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주가가 한번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회사는 이제 LG그룹 향, 그러니까 LG전자향이죠. LG전자향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러한 부품을 이제 제조했던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금형 이제 사출을 한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LG의 가전 사업부의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러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좀 변동하는 과거에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회사가 굉장히 좀 변모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LG향 그 배터리팩 그 메인 공급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과거 이제 폴란드 LG 이제 배터리 공장에 같이 동반해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향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2차 전지 부품 중심의 회사로 이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쪽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올해나 3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존의 사업군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 2차 전지 사업부의 지금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과거 대비해서 지난 2020년 대비해서 크게 좀 레벨업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속적인 이제 증설과 또 가동률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정비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이 상장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 또 투자에 나설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새해 들어서 상승 탄력 작지가 않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또한 좀 추이가 보니 좀 양호해 보이는데요. 지금 뭐 실적이라는 수급도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 하락과 함께 좀 주가가 좀 조정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주가 하락은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좀 이러한 시장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로는 주봉상 한 60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4,000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중기 지지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정도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최근 주가 급락하기 이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우선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포함 성장주들의 좀 상승에 좀 압력이 될 것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해당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러한 긴축 움직임과 함께 즉 이제 단기적인 이제 실적에 좀 주목하는 즉 이제 과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 흐름보다는 정말 먼 미래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 향후,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서 그러한 기업들, 주식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러한 좀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좀 단기적인 그러한 좀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좀 컨셉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네.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네. 수준입니다. 근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뭐 PER이 뭐
50배, 60배가 아니라 지금 막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주가 좀 조정기에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섹터 내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SBS 지금 39,850원 선에 지금 뭐 거래되고 있는데 매매 전략으로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우선 SBS 네. 같은 경우는 매수가로는 한 39,000원 정도 선이라면 뭐 충분히 39,0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5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보시면서 즉 지금 이제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기 최근 그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자연적인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